수원 전세 사기 의혹 사건의 임대인 부부와 아들이 오늘 법원에 출석해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받고 있습니다. 네, 구속 여부는 오늘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. 보도에 강창구 기자입니다. 수백 명의 임차인들에게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한 혐의를 받는 정모 씨 부부와 아들에 대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이 오늘 열렸습니다. 지난 9월 전세 피해자들이 고소장을 제출한 지 3개월여 만입니다. 오늘 영장실질심사에서는 정 씨 일가의 재산 형성 과정과 규모,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, 고의 여부 등에 대한 검토가 전반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 구속 여부는 오후 늦게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. 영장심사를 마치고 결과를 기다리기 위해 경찰서에 도착한 정 씨 일가는 취재진의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았습니다. 자기 혐의 아직 부인하십니까? 피해자들에게 변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? 변제기 없으니까? 정 씨 일가는 부동산 경기 활황에 힘입어 공격적인 무자본 갭 투자로 수원 등 수도권 일대 원룸과 빌라 건물을 대량 구입했습니다. 부동산 임대업 관련 법인을 18개나 만들어 은행 대출을 통해 건물을 매입했고 아들 정 씨는 임대차 계약을 중개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. 피해자 대책위원회가 파악한 이들의 건물 수만도 수원 등지에 52개에 달하고 해당 주택에 입주한 세입자도 720여 세대에 달합니다. 하지만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자 정 씨 일가는 세입자들에게 1억 원 안팎의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했습니다. 더구나 여러 세대를 공동담보로 묶은 뒤 쪼개기 대출까지 받는 바람에 전세 보증보험에 가입한 세입자마저 피해를 막을 수 없는 실정입니다. 피해자들의 항의와 고소가 빗발치자 경찰은 3개월여 동안 수사를 벌인 끝에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. 경찰 수사 과정에서 접수된 고소장은 현재까지 466건, 피해액수는 706억 원에 달합니다. 연합뉴스TV 강창구입니다.